봅시다. 네, 서연이가 3호 하고 있었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 하고 셔플 한번 들어갈 거예요. 예? 아니, 그거는 원래 시험인데, 시험 못 치겠다. 쓸수 있겠냐? 오케이. 오케이, 이 문장부터 발췌해 줘. 너의 어머니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시니? 엄마 직업을 묻고 있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하시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리고 What does your mom do? 그렇죠. What does your mom do? 됐습니까? Your mom, 안만 기려봤자. 시죠. 그러면 그녀는 뭐 하시니? What does she do? 됐습니까? What does your mom do?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녀가 한다라는 표현. 그녀가 한다는 뭡니까? 그렇죠. She does인 거죠. 이게 누가다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녀가 합니다. She does. 그러면 그녀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does she do 하니까 묻는 말인 겁니다. What does she do? does your mom do?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my mom이겠지, 그렇죠? my mom 대신에 she를 쓰는데요. 그녀가 뭘 한다고 해도 되겠지만 그녀가 뭐뭐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직업을 묻고 답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간호사예요. She is a nurse. 오, 안한것 같은데. She is nurse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왜안 돼요? 오케이, nurse는 무슨 뜻이고, 간호사란 뜻이고,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엄마가 간호사면 몇 명이야? 한 명. 이름 씨는 하나이나, 한 개나, 한 명이거나, 이럴 때 꼭, 하나란 뜻에, 어를 써줘야 된다 했죠. She is a nurse. 간호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She's a nurse. She is a nurse.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비동사가 이다, 있다. 이다란 뜻이니까 된다란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될 것이다. You will be. 그렇습니까?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you be?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렇습니까? 너는 장래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장래 희망 묻기.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나는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그렇죠. I'll be a pilot. 이번에 on 없네요.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뭐 in the future 이런 말을 질문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I'll be a pilot in the future라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Be a pilot 한번 묻으세요. Be a pilot.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시 뒤에 양념시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오면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켰죠. 조동사가 되다. Be a pilot.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정리 뭐될 건데?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비행기 조종사 될 거예요. I will be a pilot. I will be a pilot. 오케이, 계속해서 그 숲은 어떻니? 그숲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그것은 어떻니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어떤 일은 뭐예요? 그렇죠. How is it? 그러면 그 숲은 어떤 일? 그렇죠. How is the forest? 그렇습니까? 오케이. 숲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 숲은 어떤가요? How is the forest? How is it? How is the forest? 그랬더니, 좋고 서늘해. 잠깐만요. It is very nice and cool. It is very nice and cool. Very nice and cool.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매우 좋고 서늘한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very nice and c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됐습니까? 어떤. Very nice and cool. How is the forest? It's very nice and cool. It is very nice and cool. 오케이, 그래서 숲이 어떤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the forest? How is the forest? 그랬더니? It is very nice and cool. It is very nice and cool. 오케이, 그러면 셔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방금 했던 거네요. 그렇죠. It is very nice and cool. 오케이, 그러면 very nice and cool. 매우 좋고 서늘한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is it? 그거 어떻니? How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forest. 그래서 숲이 어떤지 묻고 답해볼까요? 그랬더니 It is very nice and cool. 서현이 밥안 먹고 다니나 봐, 그쵸? It is very nice and cool. 계속해서 다음. 그섬 독도 어디에 있나요? 그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이시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어디 있니? 그렇죠. Where is it? 어디 있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섬 독도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안 되겠죠. 그섬 독도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Where is the island doctor?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그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다라는 게 대답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셔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돼 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